왜? 방향이 안 맞아? 그게 아니라 엄마가 와가지고. 어머니가? 응. 갑자기 나타나서는 나더러 일어나래. 옆집 언니랑 할 얘기 있다고. 그래서 나 먼저 나왔어. 임칩씨 한 입 갖고 두 말 하는 사람이에요? 내가 분명히 말했죠. 내 아들이든 남편이든 기쁨이든 그쪽 생각대로 움직이는 거 더는 두고 보지 않겠다고. 네, 기억합니다. 그런데 그걸 기억하는 사람이 이런 짓을 또 해요? 사모님. 당장 이 일에서 손 떼요. 한수그릇과 관계된 어떤 것도 하지 말아요. 어머니. 진유야. 무슨 말씀이세요? 네가 여기를 왜 와? 지금 이 말씀 다 뭐예요? 그리고 여기 왜 오신 거예요? 돌아가. 네가 나설 일 아니야. 회사 일입니다. 어머니 이러시는 거 맞지 않아요? 회사 일이라 더 이러는 거야. 모르겠어?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저는 이만. 아니요. 임치우 씨 저하고 할 얘기 남았습니다. 진유야. 저희한테 꼭 필요한 부분이라 임치우 씨한테 요청드린 거예요. 이 일 진행해야 됩니다, 어머니. 있는데 지금 네가 이렇게 막았으면 어떡하니? 회사 일 하나 하는 거 가지고 뭐 저렇게 되네 안 되네 요란 폭죽지근이야. 원래 어머니가 이렇게 감정적인 분이 아니신데 아직 이 위일 때문에 정리가 안 되신 모양이에요. 워낙 큰 일이었으니까요.